청명한 바람이 좋은 가을에 이른 아침. JCS 캠퍼스에는 여행 가방을 든 아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코로나 동안의 캠퍼스 이동이라 마스크를 늘 껴야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제일 기대되는 게 음식. 네, 먹는 거요? 음식도 이번에 처음으로 수업 같은 것들 많이 해서요. 그게 조금 기대가 새롭고. I'm pretty excited. I'm going out of home, so kind of happy too. 지리산 캠퍼스로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안전수칙을 강조하시느라 바쁘신 JCS 교장 선생님. 처음에는 우선은 그 한국 문화 체험에 많이 중심을 좀 뒀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내부의 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역사 특히 한국 역사에 관련된 거를 중심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 현장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시킬지 그 부분에 많이 초점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조심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저희도 모습도 있기 때문에 잠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야외에서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작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짐칸에 가방을 싣고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 잔뜩 부푼 기대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자, 드디어 출발입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해 보이죠?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뭉게구름을 지붕삼아 체력 단련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3시간가량의 힘든 노고단 산행이지만 자연과 함께하기에 힘겨움보다는 모두가 깊이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르막길 걸을 때 괜찮아요. 올라가서 뭐가 제일 기대돼요? 내려가요? 장난기 어린 말은 해도 산행을 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이곳은 1507m 높이의 지리산 3대 봉우리 중 하나인 무구단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발 아래 산들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 아이들 또 한 번 노고단 정상을 오르며 해냈다는 뿌듯함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첫 수업인 한국 전통 찻자리 예절을 배우는 다도 시간. 찻상 주변으로 아이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지에 사범 교육을 하고 있는 박정복 사범입니다. 소개를 마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전통차인 녹차를 우려 마시는 시범을 보여주신답니다. 찻상에 있는 도구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녹차를 우릴 때 쓰는 차 주전자예요. 주전자. 자, 그리고 그 다음 크기로 물을 식힐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수구라고 해요. 수구. 녹차가 담겨 있는 차호. 자,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물을 비우는 거거든요. 태수기라고 해요. 태수기. 머그잔에 티백만 넣어 우려 마셨던 녹차가 아니라 말린 녹차잎을 도자기 다관에 넣어 우려 마시는 찻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놀림이 조심스럽지만 아주 잘하는데요. 자, 차가 잘 우려진 것 같습니다.
차를 드릴 때도 예의를 다 해야겠죠. 그 맛은 어떨까요? Oh, I made good tea. 확실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간 느리끼리 하면서 그래도 녹차 맛 그냥. 약간 가을 날씨에 딱 좋은 차예요. 되게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요. 향긋한 한 잔의 차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수고, 예의가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되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차자리 예절에 이어 전통 인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높이까지 딱 갑니다. 눈이 차고 도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눈까지 딱 가요. 그다음에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마치 역사책에서 나오는 훈장님처럼 보이는데요. 인사는 인사인데 완전한 인사는 아니에요. 서당에서는 차는 옆에 있을 수가 없어. 훈장님이 봉수 그러면 공수하면서 여학생들은 오른손이 올라가고 남학생은 왼손이 올라가고 손이 바뀌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전체 공수! 공수! 인사 쭉 내려갔다가 무릎까지 가는 건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높이 가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 45도 굽히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어깨만큼 이렇게 딱 펴요.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하면 좀 아파 보이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 또 팔도 아프지만 거부하는 것 같아. 너무 날았어. 이 정도로 딱 어깨 하면 폼도 나고 좋습니다. 여성들은 이마가 먼저 이렇게 닿아요. 4분, 4분 하려고. 알았죠? 왼발, 오른발. 이제 이마를 딱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 절을 해보는 여학생들. 이 정도로 굽혀. 그래가지고 똑딱 한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일어나면 잘못하면 뒤로 가니까 몸을 조금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야 돼. 밀면서 이렇게 해서 자, 몸을 밀면서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배움과 가르침을 주고받던 옛 서당에서 했던 인사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잘 표현되었는지.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마음을 담은 예절은 네,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당으로 나와 식사할 채비를 하며 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대추는 세찬 바람을 맞아야만 이렇게 굳게 열려. 바람둥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찬 바람, 이렇게 굳센 의지,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리산에 온 것은 뭐냐면 이런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 지리산에 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박수로 모셨습니다. 장작불이 잘 타는 가운데 맛있게 끓여진 가마솥 추어탕. 그리고 맛있는 밥과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진 점심시간. 누구 할 것 없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가끔 뭐가 씹히는데 뼈가 살짝 궁금한데 살인 것 같기도 하고 뼈인 것 같기도 한데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자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푸짐히 먹고 이번엔 솔선수범을 보이며 선생님들과 설거지를 하는데요. 집에선 거의 해보지 않았던 일들일 텐데 이곳 지리산에 오면 자연스럽게 야성이 키워지나 봅니다. 테이블에 공구들과 무슨 재료들이 가득 올려져 있는 시간. There are some wires. Okay, there are some wires. And these wires are a little bit loose. All right? So if you pull just a tiny We have
equipment to fix any loose wire. High school students, you guys are going to get trained with me a little bit to fix your own. 각 팀을 만들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조셉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짜여진 팀 안에서 받은 재료들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아이들. 조금은 심각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정말 흥미롭게 우리 아이들 열심히 시도해 보고 있네요. 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있어요.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네. 차를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만드는지로 해서 그것도 돌리면서 하니까 저희도 이제는 그게 바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수동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일단은 모르겠다. 아, 그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 이걸? 아는데 이거야? 이거 꽂는 거 있어. 핸드캡 두 개 꺼내봐. 들어봐, 이거 들어봐, 시원아. 여기 돌리면서 여기 다 연결을 하고, 보면 원래 그때 선생님들이랑 했을 때 선생님 되게 놀라워했었어요. 우리가 두 개를 다 너무 대단해서. 각 팀별로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 스스로 탐구하며 지혜와 창의력을 동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바람개비로 붙여보고 글루건으로 연결하고. And we'll try it right here. And the reason I'm asking you to try it here is the higher your water is, would you get more energy or less energy? What's this? More energy, right? That's why when we build dams, we try to make it higher. Okay?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섯 개는 많은 것 같아. 여섯 개는 많은. 언니 모델은 왜 여덟 개야? 얘 너무 짧아가지고 일부러 여덟 개인 거 아니야? 떨어지는 물의 세기가 약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자 조셉 선생님은 물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Speed of water by doing this, and one person gonna hold that. How should you align this? Should you put it this way? No. So you're gonna hit it on the top? Yeah. To turn it on, turn to turn it up. Okay. So you got to turn it on. Turn it on. Go as good. That's good. No, too much. There you go. There you go. 역시 선생님께서 주신 팁으로 드디어 전구의 불이 켜지는데 와 성공입니다. 너와 나의 경쟁이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아이들의 팀 프로젝트는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수업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같이 못 먹고 헐벗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굶주렸어요. 그래서 구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독일에서 감자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쳤어요. 또 이 고구마를 심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식에 큰 도움이 되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구마 이파리 이거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요. 그렇죠. 고구마송. 그래가지고 이거 벗겨가지고 고구마 김치도 말아먹고 그 다음에 국 끓여 먹는데도 이걸 활용을 하고 평소에 해본 것 같은 모습의 자연스러운 우리 아이들. 스스럼 없이 엉킨 고구마 잎들도 걷어내고 본격적으로 고구마 캐기를 시작합니다. 양손으로 들기에 꽉 차는 큰 고구마도 보이고 땅속에 묻힌 보화를 캐는 기분이랄까? 캐는 아이도 찾는 아이도 모두 진지하고 열심히네요. 아, 여기 없는 것 같아. 찾았다. 고구마. 찾았다. 나만 없냐 왜? 여기만 없어. 미치겠다. 얘들아. 나와라. 눈치껏 나와. 우와. 우와 무거워. 열심히 땅을 파며 묻혀있는 고구마를 찾는 아이들.
개신교 선교사로 오셨다가 굶주린 한국 백성을 보시고 자국에서 가져다 준 작은 씨앗이 이제는 이렇게 넘쳐나는 풍족한 세상이 될 줄은 아마 그때는 꿈도 못 꾸셨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를 깨달은 귀한 수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열심히 수확한 고구마는 인근 독거노인들께 드리는 귀한 섬김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결실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 자락 운봉에 위치한 남원 국악의 성지는 민족의 전통과 혼이 담긴 국악의 본고장임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이곳은 국악의 성지인데요. 2007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국악인들의 큰 묘, 그러니까 납골당도 있고요. 여기 송흥록 생가에 계신 송흥록 선생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동편제, 서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적인 산악지형에 이 구례, 남원, 순창 이쪽을 동편제,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평야지대 나주, 보성, 해남 서쪽의 이 서편제. 국악의 기초에 대해 간략히 들은 후 국악의 성지 전시관의 내부를 둘러보러 들어가는데요. 물론 발열 체크는 기본입니다.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시실. 전통 악기들도 보이고 직접 연주도 해볼 수 있도록 진열이 되어 있네요.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꽹가리도 울려보고 간단한 전자펜 하나로 수목화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국악 관련 악기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까지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산악지형의 기운처럼 씩씩하고 웅장하고 굵은 맛이 참맛이라는 동편제 가락이 어느덧 고즈넉한 지리산 한옥마을 캠퍼스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 이루다 아메돈데 사랑아. 성악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의 판소리에 아이들 모두가 매혹된 듯 보입니다. 배떨이고 강릉 배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훅훅떠 방간진수로 먹으려느냐. 경기도 아리랑 뭐 밀양 아리랑 뭐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대표하는 아리랑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리랑도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지금 많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진도 아리랑은 진도 지방에서 불리우던 아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진도 아리랑을.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정확치는 않지만 모두가 선생님의 장단에 맞춰 열심히 해보는 친구들. 바로 내려와야지. 에에에 했으면 바로 시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정확하게 가사는 있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래서 옛날 말이 전설이 아리랑이라는 사람과 스리랑이라는 사람의 러브 스토리다 이거는.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 해금이에요. 해금 정말 어려운 악기인데. 추천곡 있나요?
너무 많은 곡이 있어서 너무 많은 곡이 있어서 너무 많은 곡이 있어가지고 고르기 힘들대. 친구들의 추천으로 나온 예도가 나와서 노래 한 곡째 하네요. 보자마자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있던 그곳에 서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전해 이고 들려도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 알잖아. 오! 음이 좋은 거. 그 슬픈 거 해줄까? 네. 쑥대머리. 쑥대라는 게 쑥대밭이라고 알잖아. 쑥대밭이 됐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춘향의 머리가 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가진 고초나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엉켜 있는 모습을 쑥대머리라고 하는 거야. 슬픈 대목인 거지. 이게 끝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앞에 조금만 한 소절만 좀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개면조라고 해요. 개면조라고 하는 거는 슬픈 대목이라는 거지. 왜 슬퍼? 춘향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도령을 그리우고 있지.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쑥대머리 귀신형 정마옥방 잔자리에 생 어느덧 붉은 노을은 지리산 자락을 포근히 감싸안고 인내와 서글픔이 서려있는 개면조 가락이 울려 퍼지는 이곳 지리산 캠퍼스에는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판소리 쑥대에 아이들 모두가 흠뻑 빠진 채 전통소리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먹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